안녕하세요. 카티비 뉴스 민준식입니다. 일렉트리파이드 G80 이번에 신형이 나왔죠. 시승을 해보게 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는 이게 뒷자리에서 등장한 이유는 이번 신형 일렉트리파이드 G80가 뒷자리 부분에 개선이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변화와 개선이 많이 이루어졌는데요. 그 부분을 시작으로 이 차 얼마나 달라졌는지 얼마나 좋아졌는지 한번 만나보시겠습니다. 저와 함께 가보실까요? 이번에 신형 일렉트리파이드 G80의 다른 점은 중국 시장에서 팔렸던 G80처럼 차 길이를 늘린 거예요. 13cm, 130mm를 스트레치 늘렸습니다. 그래서 뒷자리 공간, 그러니까 휠베이스도 13cm 동일하게 늘어났고요. 그 부분이 이제 뒷자리 공간으로 갔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G80 일렉트리파이드 모델의 경우 아래쪽에 배터리가 붙잖아요. 그 배터리 때문에 바닥이 좀 높아졌습니다. 한 5cm 정도 높아지면서 이전 모델의 경우는 소파 카우치 타입이었는데 높은 소파 타입이었는데 다리가 이렇게 올라오니까는 이게 바닥에 앉은 것처럼 좀 어정쩡한 자세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약간 고추 서 있는 상태에서 다리까지 올라오니까는 뒷자리가 불편했거든요. 사실 뒷자리 탑승객이 이번에는 그거를 바닥이 올라오는 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은 앞뒤 공간을 늘림으로써 다리를 좀 더 뻗을 수 있게 해준 거예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해놓으면은 앞자리처럼 착좌감이 낮아도 포지션이 낮아도 다리를 앞으로 뻗을 수가 있기 때문에 뒷자리 탑승자의 그 착좌감이 훨씬 편해진다는 점이겠죠. 그래도 또 너무 낮아지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 시트도 조금 올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같이 앉은 키가 큰 사람은 사실 이 머리가 살짝 답답해요. 보시다시피 좀 닿습니다. 여기에 닿으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얘는 또 리클라이닝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뒤로 좀 더 눕힐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편해지고요. 또 더 편안한 포지션을 위해서 이렇게 앞을 슬라이드 하면서 높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거 이제 거의 리클라이닝 포지션을 만드는데 이 포지션이 흔히 말하는 그 라운지 체어 있죠. 좀 약간 낮게 앉으면서 이렇게 뒤로 눕는 라운지 시팅 그 포지션을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편안하고 지금 이 자세는 거의 누워간다고 생각해도 되고요. 거기에 다리 받침까지 해줘가지고 이렇게 종아리까지 받쳐주기 때문에 훨씬 더 편안한 착좌감을 준다는 게 이번 G80의 가장 뒷자리에 가장 큰 변화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네, 일렉트리파이드 G80 차를 늘렸잖아요. 뒤를 늘렸죠. 뒷부분을 보시면은 다른 점이 이 문짝도 늘어났지만 문짝 뒤에 이 오페라 삼각창이 뒤로 더 길어졌습니다. 더 늘어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길어졌는데 이게 비례감을 보면은 얘가 더 날씬해 보여요. 날렵해 보이고 비례가 더 좋아 보입니다. 기니까 오히려 차가 많이 길어지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주행할 때 어려움이 있겠다 생각해서 옵션으로 4륜 스티어링을 또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바퀴를 꺾으면은 저속에서는 반대 방향으로 최대 4도까지 꺾이면서 회전 반경을 줄여주는 4륜 스티어링 시스템도 적용이 됐고 전체적인 디자인 큐는 제네시스가 주장하는 그런 두 줄의 라인 그리고 그 라인을 기반으로 해서 그 라인이 이렇게 쭉 하나로 연결되는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그 선 정리가 잘 되어 있다는 거 이런 점은 또 주목해 볼 만합니다. 이 헤드라이트 두 줄 옆에 사이드 두 줄 그리고 테일 램프 두 줄 그 위로 이어지는 캐릭터 라인 이게 또 윈도우 라인과 또 이렇게 잘 정리가 되어 있고 그게 본인 위로 올라와서 또 하나로 유기체로 만나고 그게 앞에 얼굴에서 이 크레스트 방패 그릴로 만나서 하나로 정리되는 모습 그리고 제네시스 날개 로고가 위에서 아래로 미끄러져 내려오면서 또 만나서 센터에서 같이 만나서 합쳐지는 모습 이런 부분 등 디자인적인 완성도는 굉장히 높은 디자인입니다. 굉장히 잘된 디자인이고 그래서 오랫동안 써먹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엔지니어링 익스플레인드. 네. 렉트리파이드 G80의 엔지니어링 구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엔진 구경이 아닙니다. 엔지니어링 구경입니다. 일단 파워트레인 이제 EV라는 거대한 커버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사실 네, 커버고, 이게 위에 인버터 컨트롤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고전압. 그래서 배터리와 모터를 시켜주는 각각의 냉각수 서킷이 있고요. 냉각수 컬러도 완전히 다르죠. 그 모터의 출력을 컨트롤하는 인버터, 그리고 그 밑에는 전륜 모터, 앞 모터가 장착이 되어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거의 엔진이 하나 들어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이 들 정도로 커다란 뭔가가 되어 있어요. 원래 이거보다 더 텅 비게 해도 되는데, 허전하니까 일부러 이렇게 설계를 한 것으로 저는 좀 생각이 됩니다. 이거보다 훨씬 더 타이트하게도 패키징을 할 수는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내연기관 모델과 하체 셋업이라든지 구조는 동일합니다. 플랫폼도 동일하고요. 다만 이제 배터리가 아래에 장착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뭐 매달렸다? 네, 약 살짝 이제 매달렸다. 예를 들어 코나 니로 같은 경우는 정말 그야말로 매달았거든요. 배터리 팩을 이제 그게 약간 이제 바닥에 위치한다는 거기 차이점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번에 제네시스가 이 차의 NVH 특성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엔지니어링을 했다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게 요즘 또 현대차 그룹이 자랑하는 그 차체 체결 강성을 강화했다. 그러니까 서브프레임과 차체의 연결 부위의 체결성을 강화하고 브라켓을 덧대고, 또 부싱을 예를 들어 액체 봉입, 오일 봉입 부싱 이런 걸 좀 적용을 해서 진동을 더욱더 흡수하고, 다이나믹 댐퍼를 곳곳에 추가해서 또 이 진동을 분산시키고 캔슬링하는 그런 기능도 줬고, 거기에 액티브 사운드 노이즈 캔슬링 그것도 들어갔고, 흡차음제 대폭 보강해서 잔뜩 들어갔고, 뭐 여러 가지 등등등 굉장한 보강을 해서 그야말로 소리가 차 안으로 들어오는 걸 틀어막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좀 이 리어 트렁크 공간은 좀 좁아요. 여기 또 이 배터리랑 모터 컨트롤 때문에 이렇게 그 LPG 차 봄벨 같이 가스통이 들어간 것처럼 이렇게 떡하니 이게 뭐가 올라와 있고요. 예. 그리고 다 꼼꼼하게 커버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짐 공간은 조금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뒷자리에서 보는 신형 Electrified G80의 인테리어는 그야말로 호사스러움, 호화 그 자체입니다. 뭐 뱅앤올프센 오디오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최고급 나파 가죽 마감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파 가죽 마감 굉장히 고급스럽고 촉촉하고 부드럽습니다. 착자감 굉장히 좋고요. 제가 받은 시승차는 올 블랙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데, 또 뒷자리에 이 300만원짜리 엔터테인먼트 패키지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다양한 TV 채널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딸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기능이죠. 이것 때문에 차에서 안 내리려고 그러더라고요. 뒷자리에 앉아서 실컷 보고 있었습니다. 뒷자리 시팅 포지션도 이렇게 세팅이 가능하고요. G90처럼 이렇게 자동문으로 열리고, 버튼 한 방이면 이렇게 자동으로 닫히는 거, 이런 것까지 똑같습니다. 네, 프론트 운전석으로 오게 되면은 네, 운전석은 드라이빙 포지션이 비슷합니다. 예전 일반 모델, 전동화 아닌 내연기관 모델하고 비슷한 느낌의 드라이빙 포지션을 주는데요. 왜냐하면은 바닥에 배터리 때문에 올라오잖아요. 바닥이 제가 발을 놓을, 운전자가 발을 놓을 그 지점, 그 저 앞쪽까지 가는 게 아니고 중간에 끝납니다. 끊기면서 이제 바닥이 점점 낮아지는 게 지금 이 카메라로도 보이지요. 네, 이렇게 바닥이 낮아져서 발 놓을 공간은 일반 내연기관과 똑같은 위치에 하기 때문에 의자를 높이거나 이게 좀 포지션이 극단적으로 낮아질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근데 이것도 역시 허리가 긴 제 취향에는 살짝 시팅 포지션이 높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역시 아주 고급스러운 마감, 그리고 이번에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좀 더 보다 정리된 이 선, 면과 선, 그리고 이렇게 하나로 이어지는 파노라믹 디스플레이가 특징입니다.
뭐 핏앤피니쉬 마감재 이거는 뭐 틀림이 없고요. 블랙과 오픈포어, 너도 밤나무 우드, 여기 이렇게 콤비를 이루는데 굉장히 고급스럽고 있어 보입니다. 역시 그 사운드 하면 또 유명한 그 백앤올룹슨 오디오가 여기 또 장착이 돼 있고요. 완전한 풀 옵션 차량, 고급스러운 포사스러움의 진수를 보고 계십니다. 네, 지금 집밥을 많이 먹여서 98% 충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조금 달렸고요. 한 520km 정도 간다고 되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주행 가는 거리는 508km. 500km 이상을 갈 수 있다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정부 공인 인증 주행 가는 거리보다는 조금 더 많이 달릴 수 있다고 나와 있고요. 운전 습관에 따라서 이 주행 가는 거리는 항상 달라지기 때문에 대체적으로는 좀 늘어나는 편입니다. 특히 가다서다, 전기차의 경우 가다서다 주행이 많을수록 그 속도가 낮을수록 더 멀리 갈 수 있죠. 중간중간에 충전을 하기 때문에 특성이 있고, 자 보시면은 전기차는 그냥 스르르르르 미끄러져 나가는 거, 이게 또 종특이 되겠죠. 그리고 과속방지 툭도 이렇게 넘은 듯 만 듯 뭐 이렇게 부드럽게 넘어가는데 좀 댐핑이 좀 모자른 것 같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든 게 좀, 예, 출렁출렁출렁 약간 불안 네,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스케일이 단단함이 0부터 10까지 있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패밀리카가 한 5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요, 일반적인 패밀리카가. 얘는 지금 0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이런 차가 요즘 흔치 않거든요. 어우, 많이 눌리네 이렇게 내려갈 때도. 그런데 보면은 또 이 G80의 종특이 또 달릴 땐 또 괜찮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좀 댐핑을 약하게 이렇게 부드럽게 할 때 빛을 발하는 게 연속적인 충격이 있을 때는 좀 오히려 또 승차감이 좋거든요. 어우, 네. 이렇게 말캉말캉 해가지고 이게 근데 과연 어떨지. 속도 이제 시내 주행 속도로 이제 올라가니까는 아까 그 언급드렸던 그 서스펜션 부분이 살짝 조여진 느낌은 줍니다. 아까 제가 0부터 10, 10이었으면은 이렇게 그 동네에서 천천히 갈 때는 거의 0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0의 척도가 뭐냐면은 지금 요즘 나오는 차 중에서 0 같이 부드러운 차가 없어요. 이게 옛날 한 70년대 80년대 미국 차들 이렇게 둥둥 떠가는 출렁출렁 거리는 미국 차들 있죠. 예, 그 느낌입니다 거의. 그래서 아우 너무 또 막 콩콩 막 눌리니까는 꼬꾸라지는 거 아니냐, 좀 불안한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이런 부분이 한 2, 3, 4 요 정도까지는 좀 조여진 것 같아요. 그러나 여전히 부드럽습니다. 이런 세팅이 왜 유리하냐 하면은 편안함에 있어서 울퉁불퉁한 길 막 포장이 좀 제대로 안, 매끄럽지 않은 길 있잖아요. 그런 길을 계속 지나갈 때, 그럼 바퀴가 이게 충격을 좀 흡수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때 댐핑압이 낮으면은, 그러니까 서스펜션이 부드러우면은, 아래 위로 바퀴가 잘 움직이니까는, 그런 잔진동 흡수를 굉장히 잘 해주게 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매끄러워요. 그래서 이렇게 일상주행, 시내주행을 할 때, 굉장히 매끄럽고, 영어로 플러쉬하다 그러죠. 아주 깔끔한 승차감. 부드러운 승차감을 제공을 합니다. 만 제 취향에는 저속에서 특히 그 범프에서 눌릴 때 좀 차가 좀 덜 눌렸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게 눌리면 차가 앞으로 꼬꾸라지면서 아니면 뒤로 이렇게 눌리면서 불안함을 약간 조성을 하거든요. 저속에서라도 그걸 좀 단단하게 받쳐주는 세팅을 제가 좋아하는데 그게 좀 아닌 거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쉽습니다. 네, 일렉트리파이드 GAT, 뭐 전기차답게 무지 조용하네요. 제네시스가 이 차 공개하면서 발표하면서 소음 억제에 정말 올인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드웨어적인 튜닝, 기계적인 튜닝이죠. 차체를 더 보강하고 부싱 종류를 개선하고 바꾸고 다이내믹 댐퍼를 추가하고 흡차음재를 추가하고 그래가지고 소리를 틀어막은 것은 물론이거니와 액티브 노이즈 컨트롤 R, 네, 로드 노이즈 컨트롤, 네, 스피커 가지고 사운드 시스템 가지고 노이징을 캔슬레이션 하는 거죠. 특히 바퀴 굴러가는 소리. 그래서 그게 완벽하게 정말 제어가 되어 있어요. 바퀴가 없는 차 같아요. 여기에 또 다른 하드웨어 튜닝, 네,
이중 접합유리 이런 게 적용이 되어 있거든요. 당연히 조용하죠. 정말 무덤 속처럼 조용합니다. 예, 전기 모터의 이 즉각적인 토크감은 정말 뭐 이건 또 내연기관 차에서 느낄 수 없는 또 즐거움 중에 하나입니다. 밟자마자 그냥 쭉, 예, 킥다운이고 뭐고 없이 그냥 쭉 나가는 거, 예, 굉장히 좋습니다. 이 차 근데 출력이요 370마력입니다. 그러니까 내연기관 모델 3.5 모델보다도 약 10마력 정도가 낮습니다. 오히려. 그리고 최대 토크도 사실 낮아요. 조금 더 낮은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이렇게 직답성이 좋아요. 왜냐하면 전기 모터는 어느 속도에서도 최대 토크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응성이 좋을 수밖에 없고요. 또 동력 전달 과정에서의 로스도 거의 없기 때문에 손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스펙이 낮아도 좋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전기 모터의 우월성은 이런 데서 오는 겁니다. 복잡한 트랜스미션 안 달아도 되고 그냥 이렇게 다이렉트 드라이브로 언제든지 쭉쭉 나갈 수 있다는 거. 차 무게가 2355kg입니다. 내연기관에 비해서도 지금 현재 현행 모델에 비해서도 약 120kg 무겁고요. 똑같은 풀옵션 3.5 모델에 비해서 사륜구동. 그리고 기존 일렉트리파이드 GAT보다도 거의 100kg 가까이 무게가 늘어났습니다. 당연하죠. 이게 휠베이스가 13cm나 스트레치가 됐으니까 차 크기가 커진 거잖아요. 거기에 이제 차체 보강 작업도 들어가고 또 추가로 NVH를 위해서 보강 작업을 한 부분 무게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 차에는 여러 가지 드라이브 모드가 있는데 그 중에서 특이할 만한 점이 쇼퍼 모드가 있습니다. 지구공에 있는 모드죠. 운전기사, 쇼퍼가 운전하는 듯한 그 베테랑 운전자의 스무스한 운전을 드라이빙 모드에 넣은 건데 벌써 넣자마자 벌써 느껴집니다. 저는 사실 액셀레이터 밟을 때 굉장히 스무스하게 밟는 편이라 가지고 그렇게 껄떡껄떡하게 운전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만은 얘는 벌써 제가 운전하는데도 차이가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부드러워졌습니다. 액셀을 이렇게 넣다 뺐다. 지금 제가 약간 양스럽게 지금 막 철삭철삭 하고 있거든요. 차는 전혀 반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세요. 네, 이게 그 쇼퍼 모드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운전이 다소 서툰 사람도 좀 액셀을 좀 이렇게 과격하게 밟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서툰 분들 중에. 그래도 반응 안 합니다. 처음에는. 그러다 나중에 한 0.1초 있다가 느지막히 다시 반응을 하는 것이죠. 요 기능은 운전에 조금 좀 자신이 없으신다든지 아니면 진짜 뒤에 VIP를 모시는 분들은 요 모드는 딱 가지고 있으면 정말 괜찮겠네요. 승차감도 부드럽고 전 그동안 계속 컴포트 모드로만 좀 주행을 해왔는데 이렇게 쇼퍼 모드가 또 있다는 거. 요게 내연기관인 G90 G90에서는 그렇게 크게 와닿지가 않았는데 전기차에서는 이게 더 훨씬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트랜스미션 컨트롤을 안 해도 되니까 이게 더 또 완벽하게 컨트롤 제어가 되지 않는가 하는 또 생각이 듭니다. 호기심에 스포츠 모드도 또 놔봤습니다. 스포츠 모드를 놓으니까 스포츠 모드가 제가 생각하는 컴포트 모드네요. 네. 이게 웃음이 나올 정도로 컴포트합니다. 스포츠 모드가.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컴포트 성향으로 세팅을 했네요. 진짜 이 차는. 컴포트, 그러니까 스포츠 모드가 물론 스포츠 모드에서 속도도 이게 속도에 따라서 좀 그 세팅이 달라지겠죠. 스포츠 모드에서 일상 주행을 할 때의 느낌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1에서 10 스케일에서 한 4, 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도 출렁임이 남아있으니까요. 얘는 여기서 스포츠 플러스 모드나 뭐 레이스 모드 하나를 더 놔도 되겠습니다. 스포츠 모드에서는 악셀 반응이 굉장히 빨라지고요. 네, 타이트해지면서 네, 승차감도 확실히 통통통통 더 조금 더 튀는 부분은 있고요. 네, 요거 한번 세게 넘어볼게요. 확실히 바디 컨트롤이나 거동이 조여진 것은 분명합니다. 분명합니다만은 아직도 뒤는 한번 있어요. 남아 있어요. 이제 출렁거림이. 재밌네. 오. 아까 제가 0 말씀드렸잖아요. 컴포트 모드는 0이다. 0이었으면 저기서 점프 뛰었어요. 그러나 얘는
전혀 느낌이 없고요. 네, 과속방지턱도 물론 출렁임은 남아있지만 굉장히 안정적으로 샥 넘었고요. 오, 이 코너링 뭐지 이거? 이 서스 세팅으로 이게 된다고? 지금 컴포트 모드를 제가 돌려놨습니다. 네, 브레이크 뭐 확실하고요. 아니 이 안정적인 거동은 뭐지? 네, 지금 안전벨트가 겁먹고 미리 조였고요. 야, 이거는 사기인데? 아니 이게 된다고? 이 물컹 서스에서 이게 된다고? 물컹 서스인데다가 스트로크도 길어서 저런데 그냥 저거 덜컹거리는 데거든요. 그냥 미동도 없이 넘어갔잖아요. 그리고 이 횡지. 이 횡지 뭐야 이거? 어? 스트로크 길어서 출렁거리는데 타이어가 버텨줘. 와. 제가 이거 야간 비행 리뷰 안 하려고 그랬었어요. 네, 스포츠 주행. 이건 뭐 스포츠 주행을 할 필요가 없는 차가 아니냐. 그래서 사실 기획할 때 야간 비행 리뷰 안 하려고 그랬는데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아, 예, 야간 비행 스포츠 주행 리뷰 따로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주행 리뷰는 여기까지 마칠게요. 차 이거 미쳤는데. 의외의 서프라이즈였습니다. 제네시스 브랜드는요, 이제 그 브랜드의 정체성, 우리가 어떻게 가겠다는 그 시그니처 정체성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어요. 컴포트입니다. 엘레강스입니다. 아주 부드럽고 편안하게 잘 달리는 럭셔리카가 제네시스가 지향하는 고급차예요. 그것을 그 색채가 점점 더 짙어지고 있습니다. 요즘 나오는 제네시스를 타보면서. 그런데 그게 나쁘지가 않네요. 그러니까 BMW나 아니면 벤츠나 요즘 벤츠나 이렇게 독일 브랜드 아우디나 독일 브랜드가 추구하고 있는 편안함을 갖추면서도 또 이렇게 완전 하드코어한 그런 스포츠성까지 갖추는 게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컴포트 그렇게 가는데, 그렇게 가면서도 차가 굉장히 막 불안해진다든지 무너지지 않고 또 버티면서 페이스가 그렇게 빠른데도 불구하고 그 험하게 운전할 때도 엘레강스하게 편안하게 부드럽게 갈 수 있게 해주는 차인 것 같아요. 물론 서킷을 어택하고 뭐 와인딩 로드를 어택하는 수준의 그런 강렬한 스포츠성은 없습니다만, 제네시스의 브랜드 그 정체성은, 차의 그 성격은 어느 상황에서든지 대부분의 상황에서 원하는 대로 충분히 빠르게 그리고 우아하게 부드럽게 갈 수 있는 차인 것 같습니다. 이게 볼륨 모델로 많이 팔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 제네시스 G80가 제네시스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잘 팔리는 모델이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고객들이 2.5 터보를 탑니다, 아저씨들이. 그런데 이제 그 2.5 터보는 뭐 6-7천만 원대죠. 그러니까 이거보다 3천만 원을 더 주고 전기차를 사느냐, 이제 그런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건데요. 전기차로서의 그리고 자동차로서의 상품성은 충분히 갖춘 차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요즘 제네시스도 더 부드러워지고 더 조용해지고 더 럭셔리해지기 위해서 많이 갈아 넣고 있어요. 지금 갈아 넣은 최근에 그 신작들이 다 마음에 듭니다. 제네시스의 영혼을 갈아 넣었다 라고도 할 만한 꽤 잘 만든 일렉트리파이드 제네시스 일렉트리파이드 G80 리뷰였습니다.